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저는 가전이나 가구와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모아 조각이나 공간과 감흥하는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하드한 머터리얼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물건들이나 소재가 작업실 내에서 다 만들거나 그 과정을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 작업의 작업 공정들이 공장에서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재료나 공정의 물리적인 강도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관성이나 관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기성품을 부수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뭐 어떤 관계나 힘에 대해서 혹은 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 작업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제 태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제 작업에 있어서의 좀 페미니티라고 해야 되는 혹은 그런 것들을 찾고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이 막혀서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는 작게는 뭐 산책을 가기도 하고 혹은 그게 이제 그 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료가 있는 다른 장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 장면들을 볼 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일상적으로 내 집에서 혹은 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런 물건의 모습 보다 뭐 훨씬 이전의 시간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공간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되는 환경 요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기술이라는 것이 비가시화되고 개념적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아직도 기술이라는 건 되게 물리적인 토대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투명함이라는 게 좀 희소한 물건뿐만 아니고 장소도 이미지로 소비되는 이런 시대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작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번 프리즈 어워드 전시에서 선보이는 화이트 홈 월 웰컴이라는 작업은 개별적인 특성이 비가시화되고 추상화된 그런 몸체들을 일식의 어떤 움직임을 빌어서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파이프도 비가시화되고 이면으로 가려지는 그런 요소예요. 그리고 도시 전체에 혈관처럼 퍼져 있어서 시스템을 이루는 어떤 물질이나 궤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파이프를 사용한 이번 작품 글로리아는 편리하게 모듈화된 구조를 파괴하는 것을 좀 시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면의 것들을 좀 쏟아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기술이나 진보는 어떤 점에서 폭력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성이나 혹은 우아함을 교환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절개해서 안팎을 뒤집어 까거나 원래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에 정제된 직선을 열이나 힘을 가해서 구부러뜨리고 휘어뜨리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있던 것을 혹은 이면에 있던 것을 가운데로 이동시키고 작가에게 있어서는 좀 그런 서울의 다이내믹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이 빠르기도 하죠. 그리고 빠르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진행형의 그런 도시의 에너지가
내가 늙지 않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후세계만큼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악성 재고라고 생각하고요. 시작과 동시에 시장에서 굉장히 밀려나는 시대잖아요. 그 악성 재고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죽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위계를 예술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각화되고 보여질 수 있겠죠. 제가 시장에서 밀려난 물건들을 수제로 사용하고 있고 혹은 밀집도가 있는 서울에서는 소화하기가 힘든 좀 큰 스케일의 공장에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도권을 이동하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면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흥미로운 구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들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프리즈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잠시 비가시화되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숨겨진 몸체들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않는 개념적으로만 다루어진 어떤 부분들을 조금 환기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